근데 길 가다가 예를 들어 나쁜 사람이 있는 거야. 불량배가 있는 거야. 불량배가 이렇게 서 있어. 어깨빵 하려고 딱서 있어. 어떻게 뭐질 거야? 그냥 피해 갈 거야? 원래 피한 게 맞지. 맞는데 이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. 그럼 어깨 어떻게 쳐야겠어? 세게 쳐야지. 근데 지금 어깨를 어느 정도 치냐면 얘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갖다 대주는 정도야. 지금은 확 이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어깨를 세게 쳐주라는 얘기. 다시 한번 가볼게.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쥐는 것도 얼추 나오고 미리 쥐는 것도 얼추 나와. 근데 미리 쥐면은 모션을 할 수가 없어. 쥔 상태로 얘를 끌고 나오는 격이잖아. 마지막에 얘를 맞추는 게 아니고 공을 차는데 얘한테 힘을 주고 나오는 격이란 말이야. 맞출 때만 땅 차줘야지. 이게 아니고 지금은 힘을 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안 되는 거야. 힘을 빼고 있다가 맞출 때만 세게 고립시킨다는 느낌으로 다시 가볼게요. 맞아, 맞아. 더 과하게. 다시 인생은 연기야, 연기. 아! 다시 연기해. 확! 더 오래시키면 돼. 네트랑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? 더 고립시켜야지. 헤드가 못 나오게 자꾸 막아야지. 내가 임팩트는 어디까지라 그랬지, 저번에? 그때요? 공 있는 위치까지. 네.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 나와버리네. 나와버리고. 딱 거기서 끊을 줄 알아야 돼. 맞아. 근데 이 모션을 주면 돼. 다 잘한 거야. 다섯 개. 오케이? 이 감을 까먹지 마요. 네. 이제 드롭은 끝났고요. 모션 네. 드롭은.